빠른 걸음이다. 그렇지.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노? 옆으로 가서 앉아야 돼. 그렇지. 네가 정면에서 앉으면 어떻게 된다 했노, 삼촌이? 그냥 나가요. 그래. 말이 네 올라타. 네. 근데 F가 근데 또 오른쪽으로 등 뒤로 가버리잖아. 네, 그럼 후부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노? 저예요. 그래. 저를 또 심하게 해야 되겠지. 네. 튀어나가는 말을. 앞으로 가야 돼. 멀리.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또 뒤로 가잖아. 네. 그렇지. 그나마 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당기면 안쪽으로 오지만 네. 특히나 운동하기 전에 네. 처음에 누웠을 때는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앞발을 들거나 나가면서 뒷방을 찬단 말이야. 네. 그것 때문에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지만 네 포지션을 계속 말에 네. 말머리에 오른쪽 대각선이나 왼쪽 대각선을 잡고 있어야 돼. 네. 혹시나 말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? 줄을 놔야지. 아니 아 튀어나오면? 거기 서 있는 이유가 튀어나오면 피해야 있으니까 그래. 삼촌 지금 한 10번 설명했다. 10번 설명했는데 자 다시 물을게. 자 왜 대각선 앞에 서 있어야 되노? 말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.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? 놔줘야 되나? 아니 튀어나오면 그 옆으로 피하면 되잖아. 백시 야 그걸 뭘 빼지 뭐 하네 진짜. 대각선에 서 있는 이유가 말이 튀어나갔을 때 아빠 저거나 할 때 큰 제어 없이 그러니까 큰 제재를 안 해도 내가 안전한 포지션에 있으니까 얘가 일어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잘하는 거잖아. 안심해. 그렇지. 할 수 있는 포지션. 그래 릴렉스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거리인데 내가 정면에서 딱... 버리면 어떻게 되겠노? 올라타겠죠 말이야. 올라타거나 네가 파다닥다 끌릴 거 아니야. 니도 안 네. 올라타게 하려고. 네가 놀라겠죠. 그래. 니도 놀라고 말도 놀랄 거 아니야. 그렇지. 치겠죠 얼굴.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노? 뒤쪽에 있으면. 뒷방 날라오겠지. 차이고 아니면 더 당겨 버리겠지 니가. 네. 그러면 그게 갑자기 다른 훈련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. 네. 그러면 그렇지 해방에서 배우잖아 말을. 네, 맞아. 해방에서 그 타이밍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영리하게 말의 대각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로프가 안 엉키게 네. 살살살살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된다고. 네. 살 천천히 또 말이 앉을 때는 웬만하면 같이 앉아주고 나중에는 안 앉아도 돼. 네.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눕는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. 이제 앉아주는 건데 어쨌든 생말인데 만약에 운 좋게 처음 나왔을 때 눕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말이 훈련되지 않은 말들은 되게 돌발 행동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. 처음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 눕히는 것보다 일어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게 핸들링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놔야 돼. 알았지? 네. 내일도 네. 놔라잉. 네. 맞지? 네. 우리한테 깔린 사진 보내지 마라.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되지. 기대됐는데. 눕혔는데 눕혔어요. 그래서 연상 다 봤는데 얘를 영상이 녹화가 안 됐네. 다시 해야지 니는.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바로 포기. 첫날은 한 번 이상은 되게 눕히기 힘들어. 에, 안 눕힐 거예요. 그 다음부터 시도 안 하래. 시도하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. 아니지 다시 녹화해야지. 안 나오대요. 그런 일이 없도록 헤드폰이 조금 삐리해가지고. 알았다 그래. 최선을 다해봐라. 네. 새벽에 한번 도와주세요. 아무도 몰라요. 그 CCTV 성능이 안 좋아서. 그럼 내가 밖에서 망 봐야 되나?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. 4시에 나온다. 4시? 15시는 괜찮아.
삼촌을 채울 생각이 없는. 지금 바로 갈까요? 더 무서운 아이인데 이거. 지금 바로 갈까? 한 개 가르쳐 줬더만 지금 두 개 세 개 지금 가르쳐 달라. 와. 못 다리 내놔. 내일 잘 봐라.